안녕하십니까. 개츠키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개츠키 정필승입니다. 영국 연소가스 분석기 브랜드 케인 국내 상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국 내 연소가스 분석기 측정기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 케인사의 제품들이 이제 국내에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그 측정 가능한 가스와 시장에 맞춰서 케인 258, 케인 458S, 케인 958, 그 다음에 최고 사양인 케인 988 모델까지. 편집자님은 이 제품별로 측정 가능한 가스와 이제 선택지 같은 거를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오늘은 케인 958부터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케인 958을 설명을 한번 들으시면은 그거보다 기능이 조금 더 적은 458S, 조금 더 적은 258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누가 봐도 다르게 생긴 이 988 모델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자,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국 내 연소가스 분석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케인사의 연소가스 분석기들을 라인업의 역순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장 많은 기능을 담고 있는 케인 958을 설명을 드리면은 458S, 258은 영상이 점점 짧아질 예정입니다. 모델별로 혹은 주문하는 방식에 따라서 제공되는 요 가방들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나 안에 있는 구성품은 다 똑같으니까요. 내려놓고 설명 시작할게요. 자, 일단 연소가스 분석기 제품 본체, 그 다음에 측정 가스와 고온의 가스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브가 제공됩니다. 요거는 요 밑에다가 요래 끼워주시면 돼요. 어렸을 때 블록놀이를 하셨으면은 이건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호스 두 개 포함되어 있고 부러지거나 교체가 필요할 수 있는 각종 부속품들이 제공됩니다. 충전기와 어댑터 제공되고 그 다음에 제품 성적서 들어있네요. 매뉴얼과 제품은 모두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방금 말씀드린 958, 458S, 258 통합 매뉴얼이고요. 제품별로 간단한 차이점과 조작 방법에 대한 게 한글로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연소가스 분석기는 대부분의 브랜드가 공통적으로 라인업의 등급이 올라갈수록 측정할 수 있는 가스가 많아집니다. 요 958 모델은 O2CO를 측정하고 그 측정값을 기반으로 CO2값을 계산해내며 NO2 센서가 달려있어서 요 두 개를 실측으로 기반해서 질소산화물, 즉 녹스를 계산하는 모델입니다. 458S 같은 경우에는 O2CO, NO, 258 모델 같은 경우에는 O2CO 이런 식으로 점점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작아져요. 제가 958을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도 가장 많이 기능이 담겨있는 모델을 먼저 설명해야지 다음 것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전원을 키면은 설치된 센서랑 그 다음에 버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퍼징 시간을 갖습니다. 퍼징은 기기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여 가스들을 청소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시간 지나가는 동안 먼저 설명드릴게, 이 연소가스 분석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지난 개측 경보 마당에서 계속 연소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었어요. 뭐 보일러, 제철소, 발전소 등등에서 연소를 해가지고 발생하는 고온의 가스를 측정 및 분석하는 목적의 제품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제품은 원터치 이제 로터리 스위치를 통해 가지고 편안하게 원하시는 값을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케인이라는 브랜드의 슬로건은 배우기 쉽게, 쓰기 쉽게, 교육하기 쉽게, 즉 심플 이즈 베스트를 아주 이제 슬로건으로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메뉴 안에 들어가서 다 보는 거는 좀 시간만 잡아먹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가스 유니트 측정 단위를 ppm에서 다른 걸로 바꾸는 거, 랭귀지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글로 한글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요 로터리 스위치 부분만 한글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영어는 사용하시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O2 레퍼런스, 대기 환경 배출법에 의거하면은
배출가스 업종에 따라서 표준 산소 농도 값을 참조해가지고 측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론편에서 한번 다 다루겠습니다. 즉, 이 제품은 아주 간단하게 가스별로 산소 농도를 얼마로 참조하느냐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뒤에 한번 더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녹스라는 거는 1산화질소, 2산화질소, 3산화질소 등 질소 산화물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NO랑 NO2를 측정해서 녹스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설정할 수 있고요.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요 장점이자 단점이 요 제품은 저장 공간이 45개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저장 공간마저도 줄여버리고 가격대 성능비에 집중을 한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누가 기계에 있는 저장값 다 일일이 뺏어봅니까? 핸드폰으로 블루투스 연결해서 보지. 그것도 나중에 또 시연 보여드릴게요. 자, 쭉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유량을 측정하는 메뉴가 있는데 요거는 제공되는 호스와 함께 옵션 상품인 피토튜브를 같이 연결해서 배관 내 가스 유량을 측정하는 모드이고요. 그 다음에 연소 효율 계산하는 법, 네트 효율이냐 그로스 효율이냐 요거를 설정을 해서 맞는 환경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섭씨, 화씨 요거 설정하는 거 있고요. 유틸은 이제 리크 테스트. 리크 테스트는 뭐냐면은 이 프로브를 연결한 채로 앞을 뭐 실리콘 호스나 비닐랩 같은 걸로 꽉 막아가지고 누르면은 여기는 꽉 막혀 있는데 가스가 유입이 된다? 그럼 기기 안에 어딘가에 유실이 있다는 뜻으로 기기 자체 점검을 하는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백라이트 몇 초 동안 유지하냐 이런 거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는 제품을 검교정하거나 펌웨어할 때 쓰는 그 모드로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일은 없습니다. 시간 설정 가능하고 날짜 설정 가능하고 이거는 헤더라는 거는 이 제품을 가스를 측정하고 저장하거나 프린팅 했을 때 그 윗줄에 기록되는 상호명이나 담당자 이름명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상호, 담당자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라인을 두 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IR 프린터는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KN에 호환되는 프린터 모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KMIRP라고 하는 IR 프린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저분들이 설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자, 가스 유닛 다시 돌아왔죠? 그러면은 이제 이 제품에 대한 모든 기능을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럼 로터리 다이얼을 돌려보면서 하나하나씩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기 상태. 기기 지금 현재 측정하고 있는 가스 선택할 수 있고 대기 온도, 대기압,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을 언제 했는지 다음 캘리브레이션 시간을 알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일련 번호나 기타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설정, 보정, 측정 메뉴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측정 메뉴는 뭐냐면은 이 제품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가 실제로 측정하는 값을 바로 디스플레이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언제나처럼 입김을 불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값 빨리 떨어지시는 거 화면으로 보셨을 거고요. 저처럼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들은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장비 갖고 계신 분들은 금연 테스트 할 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몸에서는 당연히 NO, NO2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센서의 실제 측정값을 보여주는 게 측정 화면이다. 자, 두 번째 설명드릴 거는 보정입니다. 메뉴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O2 레퍼런스, 즉 표준 산소 참조값을 입력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CO, NO, NO2, 녹스의 배출값이 얼마냐를 측정하시는 모드예요. 이게 이제 연소가스 분석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생소한 개념이실 수는 있는데 이제 배출가스들을 관리하는 환경 측정 대행 업체나 자체적으로 내부 테스트할 때는 가장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표준 산소값을 입력한 거를 기반으로 측정된 값을 환경부에 제출하거나 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산소 보정값을 입력하고 보기가 편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케인 브랜드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은 설정 메뉴입니다. 설정 메뉴는 여기서 뭔가를 설정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무엇을 설정하느냐? 이 케인 브랜드들이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유저분들이 보기 원하시는 것대로 설정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리스트 정리한 거 있어요. 뒤에 쫙 해가지고 표로 편집자님이 올려주시고 저는 빠른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살표 아래 버튼 누르면은 에디트라고 나옵니다. 가운데 OK 버튼을 길게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고를 수 있는 항목들이 쫙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빨리 감기로 해버리세요. 산소, CO2, CO 보정값, CO 블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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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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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시고 원하는 값을 눌러서 즉 유저 커스터마이징 측정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덜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는 메뉴예요. 맨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T1 프로브에 찍혀있는 온도값 연소가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만약 프로브를 꽂으면은 T2 프로브에 꽂은 온도값 그 다음에 델타 T 온도차를 측정 및 계산하는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케인의 가장 큰 장점 중인 하나인 배터리 사용 및 효율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모델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케인 958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완충 기준으로 약 8시간 펌프 운영을 포함해서 8시간 연속 동작이 가능하고요. 뒤에 있는 케이스를 살짝 벗겨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배터리 슬롯이 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면은 2A 건전지 3개가 충전식 건전지가 들어있습니다. USB 포트를 통해가지고 충전을 하실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충전을 깜빡했거나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 알카라인 건전지를 사용하셔도 바로 측정기를 사용이 가능하신 장점이 있어요. 배터리 시간이 길면서도 현장에서 바로 대응이 된다는 점 요게 케인 브랜드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물론 알카라인 건전지를 꽂아놓고 충전을 하시는 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케인 958 제품의 기능적인 부분은 대부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거꾸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출 규제 환경에 따라서 측정해야 될 가스들이 있습니다. 뭐 O2를 측정을 해서 공기비를 측정해야 되고 뭐 CO2 맥스를 측정해야 되고 하는 건 제가 이론편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배출 유해가스인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배출 유해가스인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이렇게 네 가지 센서를 장착한 모델이에요. 모델이 다운그레이드레스로 뭐 458에는 O2CO, NO만 측정되고 258에는 O2CO만 측정되고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운영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영국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 케인이 국내에 정식 상륙을 했다. 측정할 수 있는 항목별로 다양한 라인업이 존재한다. 케인 958 같은 경우에는 빠른 반응 속도, 높은 배터리 효율을 갖고 있다. 모델별로 점점 많은 가스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제품 소개라 제가 또 설명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도 이제 제품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나중에는 요 제품을 갖고 실제로 현장에서 측정을 하거나 데이터를 추출을 하거나 하는 다양한 디테일 안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